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스페셜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그래도 소소하게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박병창 부장님의 돈을 부르는 매매 기술. 이 책이 지금 교보 1등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분해 넘치게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교보증권은 품절이어가지고 아예 판매를 못하고 있고요. 품절이 났어요, 책이. 예스24에서 전체 1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절이 났습니다. 어떻게 요즘 시대에 품절이 다 있어요, 책이.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감사합니다. 우리 저 개인 투자자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이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제가 출연을 하면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내가 단기 투자이든 아니면 중장기 투자이든 간에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을 때 기준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체는 시황이고 그리고 기본은 당연히 가치 분석입니다. 네.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을 나 지금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 사야 되느냐 이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기준을 잡는 데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책인 거고요. 제가 뭐 새롭게 어떤 내용들을 많이 붙이긴 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시분할 데이트레이딩 2000년도, 2001년도에서 20년 전에 썼던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개정판을 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 책 개정판에 플러스 알파에서 좀 내용을 담아서 매매 기술이라고 썼는데 사실 제가 짓고 싶은 제목은 타이미널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너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해서 매매 기술로 했는데요. 원래 시분할이라는 게 있었군요. 네,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시간 분할로 시장을 좀 보자. 시황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 타이밍을 좀 보자. 이런 그러니까 타이밍입니다, 사실.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고요. 뭐 꼭 이제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이든 간에요. 이거 가지고 뭐 단기 거래하자, 뭐 열하시라, 여러분들이 데이트레이더가 되라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그 시그널을 분명히 줍니다. 네. 그 시그널에 대해서 한 번쯤 공부해 놓으면 제가 자신컨대 주식하는 동안에는 이런 매매 타이밍 정도만 익히면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시분할. 네. 우리 품절남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전은 저희가 오늘 장 정리 그리고 지난 한 주 장 한번 쑥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오늘 이후의 일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또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될지. 네. 먼저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고민이 여러분 무엇일까?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지금 고민 뭘까?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좀 너무 제가 뭐 읽거나 아니면 주장하거나 이러기보다도 여러분들하고 그 고민을 공감하고 또 제가 고민하는 걸 얘기를 좀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방송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론가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고민의 해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모두 다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미국의 석학들이나 투자의 그룹분들도 굉장히 지금 위험의 경고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페드에서도 지금 이 주식시장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꾸 경고를 주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꾸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야, 이거 시장 진짜 계속 한 차례 더 있을 거야. 뭐 우리나라의 그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최저가 3,600이고 4,000까지도 앞으로 더 간다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연말에. 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못 가고 여기가 상투 아니야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관점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면 여기서 빠지고 있는데 내가 팔면 안 되겠죠. 또는 어떤 종목은 내가 여력이 있으면은 더 사야 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고점이고 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황을 아무도 못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시황 생각하지 말고 종목만 보자라고 얘기 시황은 포기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각자 의견이 전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떤 분들은 강세론자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약세론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강세론자가 얘기할 때 시장이 빠지면 강세론자가 욕먹고 약세론자가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면 또 그분이 욕먹고 막 이렇게 시장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대세의 흐름은 계속해서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세의 흐름은 남들이 뭐라든 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본인은 그 결정을 해야지만 내가 주식을 지금 들고 갈 것인지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지금 위로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아니면 이제 시장 고점 찍었어 이제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거죠. 저는 제 종목은 갈 것 같아요. 종목 시장이 안 가더라도 네. 시장이 안 가더라도 네. 근데 그것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편히 방송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으면 네. 갈 종목은 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멈춰 있으면은 네. 갈 종목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시장이 하락으로 대세 하락으로 전환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강세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쪽으로 더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위쪽으로 더 있다라고 방송을 해 드리면서 저는 3650포인트 정도 그냥 저 나름대로 기적 분석 계산했을 때 아, 그 정도를 보고 계세요? 예, 그 정도의 고점을 한번 좀 가지 않겠냐. 아, 올 연말 안까지 예. 그 정도 고점 한번 찍을 거다. 예, 찍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서 저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50단위까지 가는군요. 3,650. 왜 그렇게 보냐면 저 이제 기적 분석에서 저점과 고점의 퍼센테이지로 이만큼 빠지고 이만큼 오르고 이런 게 경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면. 네. 급등한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 원에서 뭐 한 3만 원씩 이런 사례를 가끔 다 드리는데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락해요. 너무 많이 올라서 급락을 네, 했다고 네. 쳐요. 이 종목이 하락을 할 때 최초에 이제 30% 근처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 여러분 한번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 그래요? 예, 한 30% 빠져서 다시 반등한 시장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네.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반등이 약하잖아요. 그럼 정말 한 50%까지 빠져요. 그렇게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렇겠죠. 그 시장의 대세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들은 30% 이상 잘 안 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진 상태잖아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계산했을 때 약 19% 빠졌는데 지금 또 빠졌으면 한 20% 전후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가 30% 이상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 시장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주식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또는 시장 어떤 종목이 그 이상으로 막 빠지는 종목이 발생을 하면 네? 그 종목은 그 다음에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근데 종목별로 다르다고 표현한 건 왜 그랬냐면은 소위 그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네? 그 미래 성장 PDR을 갖고 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좀 낙폭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올라간 거에 한 40% 정도 빠진 종목들 국권이 그 기업을 믿고 갔을 때 나중에 정오점을 돌파하고 나한테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요. 바이오 같은 애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경기를 추정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낙폭이 그렇게 심하다. 특히 대표 종목이 그렇게 심하다. 그러면 그 섹터가 안 되는 섹터이거나 네. 또는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종목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거래를 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얘기가 잠깐 빗나갔습니다. 네. 전체가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지금 하락을 했나.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반등할 때 얼마큼 올라가냐로 했을 때 저는 한 3,65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위쪽으로 더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3,650.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요. 다 들으셨겠지만 다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주춤주춤하고 우리한테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좀 줬잖아요. 시장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는 생각할 시간이 어렵습니까? 매매해야지. 네. 근데 지금은 좀 생각해야 되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요.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요. 전체적인 흐름은 테이퍼링과 QT와 그리고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우라가미 구니오가 얘기하는 주식시장의 사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금리 이전에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네? 그 논하는 것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도매 물가 지수,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예상보다 월등하게 높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월가의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이미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그러니까 시중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네. 그럼 연준이 나설 것이고 그러면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테이퍼링 준비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는 테이퍼링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또 한 6개월 후에는 양적 긴축을 할 거고 그렇게 지나가다 2023년 되면 금리 인상 할 거다. 요게 지금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정말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 이 고민인데요. 물가. 예, 물가 계속 오를 것이냐라는 고민인데 네. 자꾸만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추세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일시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왜 일시적이냐라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패널 분들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일시적이냐고 봤을 때 저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돈을 풀었잖아요. 네. 돈을 직접적으로 각 전 국민한테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들한테 고용을 하라고 돈을 또 지원도 했어요. 그 돈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직접적으로 이들이 소비하는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을 많이 맞고 어느 정도 좀 면역체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네. 실제로 미국의 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릴리프 구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그 예산이 9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은 현금 지급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요. 그렇죠. 이제 현금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은 거 가지고 저축도 했지만 상당 부분 소비에 썼는데 이후에 더 누가 공짜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계속 소비자 물가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목 현상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를 건지 아니면 잠시 예. 튀었다가 원래 자리 찾아갈 건지.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PPI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PPI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위로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PPI는 생산자 물가. 예, 생산자 물가요. 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사재기를 한마디로 하면 사재기를 좀 했어요. 그들이. 그러면서 향후에 경기 회복이 될 걸 생각하면서 먼저 막 그냥 쌓아가지고 재고로 둔 거죠. 네. 그러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이들의 중국의 PPI가 오르고 중국의 CPI가 오르는 부분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네. 중국의 영향도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네. 작년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뭐, 그 YOY로 보지 말고 전월비 얼만큼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건데 이번에 전년 전월비에도 엄청나게 이게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 회복이 쫓아가지 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또 정말로 물가가 오르는 게 경기 회복이 급등하면서 급증 경기 회복이 정말 잘 되면서 경기 회복이 돼서 확장 국면으로 만약에 간다 화랑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지만 확장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테이퍼링 해야 돼, QT 해야 되고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래가나 저래가나 이래가나 저래가나 시장은 결국은 이제 시한부로 가는 것을 좀 남아있지 않냐라는 우려를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저는 5월 이후에 당분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건 분명히 많다고 생각해요. 5월 이후에 상승의 예. 모멘텀은 별로 예. 없다. 오히려 노이즈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세요. 증세한다라고 하죠. 각종 규제들이 있죠. 네. 거기에 물가 오르죠. 그러면 테이퍼링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이즈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면은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이라고 보는 내용들도 굉장히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따뜻한 보고서입니다. 예. 따끈따끈 이제 막 나왔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예. 신한투자금융에서 네. 하반기 전망 보고서가 나왔죠. 예. 186페이지인가짜리가 나왔어요. 그 제가 쭉 봤는데요. 네. 핵심 결론, 내용이 뭡니까? 결론 핵심 내용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관론이라는 거예요. 비관론 때문에 시장이 우려이지 그 비관론만 없으면 극복하면 시장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를 것 같은데 제가 혹시 틀리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있으신 분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저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있는 그대로도 말씀드리고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많이 경고하고 비관론들이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이 하반기로 가면서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기 회복은 확장된다. 예, 회복에서 확장으로 격상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 격상한다. 예, 예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 경기 확장이다. 확장된다 이렇게 예.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노이즈가 있지만 과거에 테이퍼링 경고가 있었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테이퍼링 할 때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그러다가 QT 긴축한다라는 경고가 있을 때 빠졌어요. 네. 그러다 실제로 QT 하면 또 오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우려 때문에 주춤주춤을 하지만 네.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지표를 바라보면서 테이퍼링이 발생이 되고 이런 하반기에 간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네. 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는 즉 회복에서 확장으로 가는 국면을 타고 가면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체 시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신한투자금융의 전망. 예.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고점을 더 높게 보더라고요. 상당히 높게. 3,650보다 더 높게. 예, 더 높게 예,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몇 가지 좀 써놨어요. 근데 요게 제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네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게 위쪽으로 더 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을 하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너무 꿈 크게 갖지 말아라. 높게 잡지 말라는 거죠. 작년에는 막 100% 오른 종목, 더블 오른 종목 있고 막 이랬잖아요. 아, 작년에도 꿈은 별로 안 컸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네. 이렇게 높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위험 국면별 적극적 대응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위험 국면별로 적극적 대응을 해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변동성이 있는 국면에서 아예 올라간다고 했으니 그냥 가만히 있거나
빠지는데 가만히 있거라.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그럴 거고 변동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리고 스타일 전략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가치주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를 한다든지 네네네. 얘들이 많이 오르면 또 소비주를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계속 있으면서 순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네. 국가별로도 써놨더라고요. 근데 약간 저는 여기에 좀 반대 의견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감히 제가 이렇게 이게 수십 명이 네, 쓰신 거에 반대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네. 유럽은 상향했습니다. 유럽은 상향하고 소위 그 선진국들의 시장에 대해서 상향 의견을 냈고요. 네. 중국은 하향을 냈어요. 그리고 신흥국들은 위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하반기 전망을. 예, 하반기 전망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냐면요. 유럽이 상향되면 저는 유럽 혼자 상향이 아니고 중국하고 같이 상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럽을 상향으로 봤던 중국을 하향으로 네, 볼 수 없다. 네, 저는 과거의 경험상으로 네. 경험상으로 좀 그렇게 많이 보고 있고요. 신흥국 위험 관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이 좋은 상태에서 점차로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고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 신흥국들은 위험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이 좋아지면 우리 시장에는 또 다른 어떤 시장을 이끌 만한 섹터가 또 변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업종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고 쭉 썼는데요. 네네네. 금리와 물가 상승기에 민감도가 높은 섹터에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물가 상승되고 금리가 오를 것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랠리에 맞는 투자를 해라 이렇게 쓴 것으로 저는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근데 그 유럽이랑 중국이랑 예. 같이 갔던 경험 예. 그리고 이제 신금투에서 이게 좀 따로 갈 거라는 주장 혹은 뭐 그 예. 예측은 예. 혹시 뭐 그런 건 아닙니까? 이제 미국이 예. 중국을 이제 완전히 압박을 하고 들어가니까 예전에 네네. 이제 유럽 좋을 때 당연히 중국도 막 수출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예. 막 좋아졌는데 예, 예. 이제는 그 끈 자체를 혹시 미국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끊어버리니까 네, 네, 예. 유럽은 좋아지더라도 중국은 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톤은 아니었어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기본적인 기저에는 그런 컨셉 문제 그런 건데 예, 예, 그런 게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각 국가들이 네. 서로의 이기적인 그리고 자국 우위에 뭐 이런 정책들을 펴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인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교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쪽도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한다라는 네.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 거기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에 이분들 좀 죄송합니다. 이분들 열심히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짧게 정리를 드렸고요. 소개를 네. 좀 드린 거고요. 네.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네. 제가 이걸 갑자기 지금 얘기를 꺼낸 게 아까 지금 전체 시장이 고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번 5월, 6월을 좀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 그 네. 노이즈에 비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경기의 회복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게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린 네,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신한금투만이 아니고요. 많은 우리나라 하우스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을 더 많이 보고 있는 편이고 위쪽으로 더 보는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월가에서도요. 네. 석학들이나 투자의 구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만약에 그들 말이 맞았다면은요. 이들이 작년 4분기에 뭐라 그러냐면 올해 1분기가 끝나면서 2분기 가면서 폭락할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20% 30%는 폭락하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신고 인수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장 자체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예, 결정은 해야 됩니다. 네. 어렵지만 나는 그래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을 때 아 나는 위쪽으로 있을 거라는 데 더 공감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주식을 들고 가는 거고 더 그리고 뭐 더 사야도 되는 거고 아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정말 걱정이 돼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현금을 조금씩 만들어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그 유럽 뭐 중국 미국 뭐 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저희들은 네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혹시 좀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신한금 투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저는 제 의견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그 앨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한다고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에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요. 돈을 망짝 풀었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시장이 반토막 났었어요. 마이너스 50%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시장이 주춤했는데 왜 주춤했냐면 남유럽의 피그쇼크와 디폴트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주춤주춤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빠졌지만 미국 시장은 별로 안 빠지고 주춤주춤했었어요. 우리 시장은 좀 박수권에 있었고요. 좀 큰 박수권이긴 하지만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올라오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경기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이 돈 풀어주겠네 하고 시장이 뜨고요. 경기지표가 좋아지면 연준이 이제 돈 안 풀겠네 그리고 오히려 빠지고 안 좋아지고. 반대로 네. 움직였어요. 계속 네네네네. 그렇게 거의 2년 3년 동안 움직였어요. 올해 하반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들거든요. 시장이 연준만 바라보고 가는 연준만 바라볼 것이고 네.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하냐 마냐 이거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경기 지표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면 걱정 없네 그거 뜨고 지난주에도 사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지표 있잖아요. 네. 고용 지표 쇼크로 나왔죠. 그날 시장 상승했잖아요. CPI는 되게 좋게 나왔죠. 이날 하락했지 않습니까? 연준이 어떻게 할 건가만 생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 제가 말이 길어지면 결론이 안 나니까 짤막짤막 제가 결론을 중간중간 내고 싶은데요. 제 생각은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일시적이다라는 걸 저는 그 말이 믿겨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CPI가 급등하고 국제 수익률이 오르는 거는 하반기에는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소비도 줄고 이 물가 오르는 게 좀 안정화되고 국제 수익률이 오르는 게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 당장 할 거라고 걱정 많이 했는데 더 늦춰지겠구나. 이제 네. 늦겠구나. 연준이 말한 대로 2023년 이후나 금리 인상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경기 지표는 나오고 좋게 나오고 뭐 다른 지표들이요. 네. 뭐 이러면서 시장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 그런 기대를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뭐 미국 시장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겠군요. 우리 시장이 이제 그런 흐름을 타면서 좀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이번 5월 6월에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 좀 지나고 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바로는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느냐? 네. 지금 이 지표들이 EQ에 가장 좋아요. 미국의 GDP 성장률이 13%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EQ의 지표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Q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EQ에는 지표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좋게 나오면서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춤주춤 하는 거고 오히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지표들이 좀 그냥 안정화되는 상황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서 네. 당분간은 좀 주춤하지만 이후에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 대만이 왜 지난 주간으로 따지면 한 8% 9%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랑 대만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시장을 참고하는데 대만 시장을 많이 좀 봐야 된 건 아닌가? 그 영향을 혹시 우리가 받지는 않을까 걱정. 이건 좀 너무 과한 걱정인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대만 시장 우리가 네.
맨날 미국 시장 얘기하잖아요. 네네. 미국 시장 얘기해서 중국 시장도 별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 현재 있어요. 네. 이거 박스권 돌파하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당분간 또 중국 시장만 얘기하는 날이 와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네. 되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매일 또 대만 시장을 봤던 시절이 있어요. 지난 제가 경험했던 제가 제 주식시장에 있었던 경험들을 볼 때요. 왜 대만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역량이 그때는 많이 있었냐면요. 외국인들이 볼 때는 대만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양쪽을 놓고 봤을 때 네네네네. 되게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같이 움직이고 어쩔 때는 같이 빠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 한 두세 차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대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빠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 시장에서 빠지면서 대만에만 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대만 시장 빠지면서 ETF 매도하면서 우리 네. 시장도 같이 팔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대만에 TSMC가 매도가 많았거든요. TSMC. 예,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같이 팔았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선두 전 세계 선두 그룹에 있는 두 기업을 같이 팔았어요, 그때요. 근데 TSMC가 이렇게 매도가 나왔던 것은 이건 이제 섹터에 우리 여러분 궁금하시는 반도체 섹터의 영향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해서 봉쇄령이 이제 지금 있으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겼어요. 대만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인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생산 차질이 있지 않겠냐 이 우려로 인해서 TSMC가 1분기에 실적 발표하는데 1분기에 매출이 줄었어요. 얘들이요. 아, 뭘로 줄었나? 전월이 줄었나? 그렇게 네. 줄었습니다. 이게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매출이 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TSMC가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야 이거 지금 인도나 대만이나 애들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에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폭락이잖아요. 지수가 12% 하라 그랬다니까요. 네. 지난주에. 네. 이런 폭락이 나오니 야 이거 야 반도체나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IT도 같이 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이 반도체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반도체 섹터를 우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려하는 이유는 반도체 섹터의 전문가분들 의견을 나중에 들으시고요. 네. 저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본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우리가 소위 P와 Q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P 가격이고요. Q는 얘네들이 매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산량, 수량. 네. 예, 수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P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서 Q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우리 3프로 방송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좋아지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뭐냐면요. TSMC도 그렇고 엔텔도 그렇고 지난 1Q에 실적 발표하면서 네.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증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컨센서스를 하면서 야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증설 유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요즘에 쇼티지가 계속 나니까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서 각국에서 야 니네 안 돼 다 모여봐 증설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는 지금 애리조나에 6개 공장 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인텔 애리조나에 2개 공장, 삼성전자도 오스틴 그리고 뭐 그 외에 기타 등등의 공장 건설한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뜩이나 인도나 대만에서 이런 생산 차질이 좀 있는데 그런 생산 차질도 있고 그리고 수요도 좀 줄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증설하면 결국은 이거 궁극적으로 가격 P의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시장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야 이거 좀 더 지켜보자. 지금 당장 반도체 들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 좀 형성이 된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것과 대만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대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대만 시장을 말씀드려볼게요. 대만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만 시장, 한국 시장, 그리고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TSMC와 삼성전자를 같이 팔고 같이 살고 이런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TSMC를 더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현재 제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과거에 대만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외국인들이 엇갈린 수급을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대만이 지금 현재 대만 시장의 차트를 보면은 대만이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운 차트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똑같이 간다면 우리 시장도 그러면 앞으로 어렵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만이 만약에 거기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모멘텀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가는 시장이 되면 네. 대만에서는 팔고 우리 시장은 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네. 그래서 TSMC의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수급 그리고 대만의 ETF 외국인들의 자금의 유출입과 우리 시장의 유출입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는 커플링인데 이게 디커플링이 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호재입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향후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것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여러분께 네. 소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기분 탓이겠죠. 그 항상 우리는 저 미국의 악재 있으면 미국 악재 받고 예. 중국 악재 중국 악재 받고 예. 유럽 악재 받고 예. 대만 악재 받고 이렇게 네. 악재랑 악재 다르게 수용하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 뭐 꼭 그렇진 않겠죠, 그죠? 아마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는 왜 그렇게 기분 탓이겠죠? 아, 네, 느끼시냐면요. 네. 우리 시장이 그 그냥 좀 약간 좀 폄하하는 말로 우리 시장을 외국인들의 무슨 보통 예금 넣는 통장이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우리 시장이 유동성이 많아서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시장에서 팔 때 전 세계 위기가 생기거나 팔 때는 우리 시장에서 왕창 팔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리고 또 살 때는 또 꾸준히 들어와서 여기다가 또 넣어놓고 아, 막 이런 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어떤 좀 노이즈나 위기가 발생을 하면 곧바로 우리 시장에 매도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 좀 합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대만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우려까지 좀 전해 주셨고 예. 혹시 그 공매도는 얼마나 영향이 지금 5월 3일부터 재개했는데 예. 한 열흘 좀 넘었죠.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좀 예, 지금 한 뭐 2주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네네. 숫자로 한번 점검을 해 보면요. 5월 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제가 이거 지난주에 수치를 쓴 건데 왜냐면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요 방송 때문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매도한 것까지 합쳐서 약 7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아까 제가 불러드릴 때 7조 7천억 정도 매도했다 그랬죠. 네. 7조 매도를 했는데 공매도가 약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 8천억 정도 매도했는데요. 네. 공매도가 1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네. 외국인들의 전체 매도에서 공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천억 매도했는데 공매도가 1조예요. 얘기 뭐냐면 공매도 1조 빼놓고는 코스닥은 오히려 샀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황에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네. 아 외국인들은 공매도 플레이는 지금 활발하게 이번 5월 3일 공매도 시작하고 나서 활발하게 있었다. 그 외에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매도해서 나간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즉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의 경향은 있지만 네. 그것은 프로그램 매도 위주에 조금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계속 팔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좀 중립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장이 체력이 좀 약할 때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취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보시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네. 특히 코스닥에서는 전체 매도 금액보다 순매도보다 공매도 금액이 더 컸다는 얘기는 코스닥의 공매도가 여전히 계속 많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부분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전체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는 화나 죽겠는데 그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종목 공매도 걸려가지고 못 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 하나를 기업의 성장성을 갖고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공매도 걸렸어요. 네.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좀 풀릴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쉽게 풀리진 않아요. 네. 그 기업이 실제로 이익의 숫자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성장의 파이프라인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이들은 쇼커버닝 합니다. 실제로 해요. 근데 그렇게 그 기업을 믿는다면 네. 이익을 믿는다면 공매도가 있더라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모호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외국들은 공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향후에도 이럴 개연성은 계속 우리가 보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공매도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 정도 상황을 유지하면서 뭐 공매도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에서 유지하면서 사고 팔고가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하겠죠. 이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숫자는 늘지만 네. 주간으로 따지면 숫자는 줄겠죠. 주간 숫자는. 아, 무슨 표현이냐면 네. 이거 지금 2주 동안 1주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1주에 한 5천원씩 했잖아요. 네. 근데 향후에 1조로 계속 간다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는 일주일에 한 1000억 정도 할 수도 있고 아, 500억 할 수도 있고 이미 한 1조가 있으니까 예, 예, 이제 추가로 뭐 한 1000억 뭐 예, 2000억 예.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매도 전체는 늘 수밖에 늘어난다는 거죠. 예, 전체 사이즈는 늘겠죠. 근데 그 공매도 때리는 강도는 점차로 약해지겠죠. 그렇게 네, 좀 네, 흐름을 네. 좀 보고 있겠고요. 네. 이후 시장이 약세일 때 종목별로 이제 문제가 되고 시장 체력 이 약하시에 이제 충격을 주는 건데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장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장 체력은 돈입니다. 네. 시장에 매수의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의 자금이 들어와서 체력이 강할 때는 이들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시장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안 하죠. 외국인들 들어와 있지 않죠.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들이 네. 좀 이렇게 포지션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쇼커버링 하면서 또 다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 그래도 개인이 참 많이 사줍니다. 진짜 우리 뭐 저도 역시 뭐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개인들이 참 잘 사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고 지난주에 뭐 하루에 3조씩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걸 한 3조씩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사주고 있는 게 사실 순수하게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개인이 아닌 큰 자금일 수도 있고요. 큰 자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개인들이 사는 것에 엑시스탈 그런 상승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시장은 위로 한번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이게 이 돈이 묶여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네네네. 이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 상승이 없이 이대로 있다가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네. 그러면 나중에 이 매도를 부르는 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전체 시장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위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네.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아래쪽으로 인버스를 샀어 뭐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네. 너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데 위쪽에 봐 이러지 말고 서로 응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가야지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응원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질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진짜 좀 뭐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번은 올라가서 개인들도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있어야 되는데 예, 예. 만약 그거 없이 그냥 정말 예. 흘러내리고 이제 하락으로 많이 가게 되면 예. 개인들이 아주 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예, 좀 다시 안 들어온다. 그렇게 좀 손실이 커지면 예. 그럴 개연성이 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요 레버리지를 막 일으켜서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다행히.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다고 막 던지고 그럴 자금은 전 제가 판단하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네네. 시장이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돈이 묶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향후에 수년 동안 그 묶인 돈 때문에 계속 올라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올라갈 네. 때 자꾸,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전자를 지금 엑시트할 기회를 안 주고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진짜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3년 후에, 3년 후에 다시 올라 3년 10만 원 되면은 그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건히 믿고 계속 지금처럼 작년에 믿었던 것처럼 계속 들고 있을까요? 올라올만 하면 다 팔아버리죠. 그렇게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저 놓치면 안 될 거 뭐 끝으로 한두 가지 더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지난주에 업종 섹터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상승한 섹터는 항공, 여행, 카지노, 음식료고요. 지난주 예 네. 하락한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폴더블 휴대폰, 조선 기자재, 건설 기계, 풍력 에너지, 반도체 부품, OLED 2차 전지였습니다. 어? 좀 답답하시죠?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네. 한국 여행 카지노 음식료. 얘들만 내수에 있거나 뭐 약간 중국 관련 주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소되는 요런 쪽만 조금 움직였고요. 반도체, 휴대폰, 조선 기자재, 건설 기계, 풍력 에너지, 반도체 부품, OLED 2차 전지. 이거 뭐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 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를 섹터를 불러드리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은 성장주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급등했던 경기 민감주도 같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섣불리 좀 빠졌다고 해서 아 이게 경기 민감주가 가는 인플레이션 랠리래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가 섣불리 조정을 보이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약간 리스크를 갖고 있다. 지금 리스키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은 여행, 항공, 엔터테인먼트, 줄기세포, 백신 진단 요런 게 움직였고요. 하락은 손해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강관, 그리고 철강 중소형 생명보험 이런 게 하락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섹터가 약간 하락하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쪽으로 엔터 뭐 또는 제약바이오 중에 일부 또는 뭐 카지노, 백화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이미 그리고 새롭게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업종 차트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운봉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세를 살리면서 굳건하게 있는 섹터가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딱 두 개입니까? 은행하고 유통. 아. 은행하고 유통 요 두 개는 양봉으로 좀 살아가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요 네. 부분도 참고로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뭐 중간에 제 책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드시잖아요. 네네. 힘드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거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신고지수 나고 이만큼 올라왔는데 나는 마이너스야. 제가 그분이 지금 기분 나빠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고객의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이 방송 들으실 것 같은데 그분한테 제가 따로 상담만 해드리면서 이렇게 전략을 하세요. 이런 종목들은 보유하고 이렇게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힘을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작년 7월에 시작을 하셨대요. 작년 7월에 시작을 하셨으면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7월에 시작하셨으면? 네. 작년 7월에. 근데 종목들을 봤더니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소위 그래요? 말하는 2차 전지의 대표 종목들, 반도체 대표 종목들, 자동차 대표 종목들, 대표 종목들로 쫙 되어 있더라고요. 종목이 한 10개가 좀 넘는데 금액도 좀 되시고 그런 분이신데요. 작년 7월에 했으면 이거 수익 엄청 나셨겠네요. 뭐 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고요. 작년 7월부터 사기 시작하고 계속 사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1월까지 괜찮았다가 2월까지도 괜찮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7%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이너스가 날 이게 포트폴리오가 아닌데 그 작년에 7월에 샀으면 마이너스가 아닐 텐데 어떻게 아직 마이너스 그 사연은 제가 모르지만 예. 제가 살짝 들어보니까 예. 7월부터 사실 때는 혹시 조금 사시다가 예. 9월, 10월 막 올라가니까 이러면서 10월부터 막 저 더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한 12월 지나서 이렇게 훅 떨어진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는 좀 안 하셨는데요. 아, 그래. 종목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 마이너스 7% 정도이길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요거 마이너스 이 금액에 요거 마이너스 7% 이 종목들 빠진 걸 봤을 때 거의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다 웬만한 거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위쪽으로 마이너스 7%면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 한 8%에서 9% 나면 일단 본전이에요.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 이 종목들 하나하나 차트를 봤더니 위로 한 5% 10%는 다 업사이드가 있는 것 같으니 이거 그냥 갖고 계시면 다른 거 이거 팔고 다른 거 할까라고 물으시길래 그러지 마시고 이거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장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게 보신다면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수익 플러스 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팔 건지 안 팔 건지 그때 고민을 좀 하시고 네. 지금 이 종목을 파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요부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묻길래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더니 뭐 일단 좀 위안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표 종목들 IT의 대표 종목이라 뭐 지금 많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2차 전지 대표 종목이나 이런 대표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빠져서 여러분 지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막 이제 카지노도 움직이고 항공도 움직이고 이런 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그 답답함과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시장은 실적으로 가는 기업의 가치로 가는 거고요. 성장의 가치로 가는 거고 그리고 대표 종목은 그냥 쉽사리 그렇게 죽지 않아요. 시장이 꺾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용기를 하나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써온 건 뭐냐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외국인들은 저 먼 곳에서 우리나라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알고리즘 매매나 이런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액티브의 자금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지 대부분의 자금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고 오랫동안 파는 이런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국내 기관들도 전체 시황을 판단하면서 어떤 걸 사고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섹터를 팔아야겠다라고 할 때 이거 이 종목 오늘 팔자. 이 종목 오늘부터 사자. 이렇게 결정 못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전략 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시황 전략 회의를 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섹터가 나오고 스타일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점이 뭐냐면 유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겠죠.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객분들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분 한 말만 하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대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기관들은 훨씬 더 많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것만 대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니까 이 무기를 10분 잘 써야죠. 네. 이걸 잘 써야죠. 근데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네.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기로 제가 자결했잖아요. 요 찔렀잖아요. 요 무기를 잘 쓰시면 네. 훨씬 더 외국인들이 움직이면 보면서 기관들이 움직이면 보면서 그걸 역용해서 치고 빠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연성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외국인보다 기관보다 내가 더 매매 잘할 수 있어. 네.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좀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 아마 아까 그 사례를 들어주셨던 그분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항상 거의 뭐 제 자산의 풀 다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가 제일 많았나 생각해 보니까 거의 뭐 12월 뭐 이쯤인 것 같아요. 1월? 1월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대체로 한 뭐 6월, 7월 이때 막 올라가나 진짜 올라가나 땀들 막 올라간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이제 넣어보거든요. 네네. 나도 될까?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때는 조금만 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올라. 그런 이제 막 있어 봐 이거 되네? 이러면서 의심 가면서 한두 번 더 넣어보다가 올커니 이거구나 싶어갖고 이제 10월 뭐 11월 뭐 이럴 때 이제 네. 고점에서 쫙 샀다가 네네. 쭉쭉 빠지는 그 그림이 네. 예, 많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그림이니까요. 뭐 그런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또 박병창 스페셜로 오늘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유, 좀 이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코 쉽진 않죠, 그죠? 네, 뭐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아니면 또 핫 이슈가 있으면 네. 여러분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또는 급등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정말 할 얘기도 많고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기에 조금 뭐 지루하실지 몰랐을 텐데 네.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내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좀 하고 다음 시장을 좀 고민하고 나는 어떻게 대처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오늘 조금 좀 길어지지 않았나 또는 좀 재미없지 않았나 아, 아닙니다. 예. 굉장히 그 도움 많이 된 상황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